안녕하세요. 하이톡TV에서 전해드리는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마감 이슈 브리핑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국내 애플 미디어 서비스 이용 약관에 애플페이 관련 약관을 추가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애플은 국내 약관에 중요한 공지라면서 국내 제휴 카드를 비롯한 국제 브랜드 신용카드와 직불 카드 사용 시 해당 카드사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했으며 세금, 지불 방법, 청구 등 애플페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국내 이용 약관의 애플페이 내용을 명확히 표기한 것은 계약에 이어 실제 법률 검토가 끝나면서 고객에게 도입 전 이를 알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세금은 물론 청구 방식 등이 명확히 표기돼 애플페이 국내 도입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카드는 애플과 지난달 중순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가 지원되는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애플페이 연동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티머니도 애플페이 대열에 합류해 교통카드 연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나이스 등 애플페이 테마가 상승하였으며 애플페이 관련 교통카드 연동을 추진 중인 티머니 지분을 보유한 에이텍TN과 현대카드의 파스클라우드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는 나무기술 및 현대자동차그룹의 NFC 카드키 공급사인 코나아이 등도 시장에서 부각되었습니다. 이상 하이톡TV 마감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이톡TV 회원님들이 직접 인증해주신 실제 수익 인증을 보고 계십니다. 하이톡TV 홈페이지에서는 VIP 추천주 무료 체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더 많은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면 하이톡TV에서 고급 주식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하이톡TV와 쉽게 주식하세요.